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산 정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웅장한 돌덩이들이 나 리틀 어문길 인증샷 남길 수 있도록 딱 자리를 지켜주고 있잖아. 돌은 정상까지 도대체 어떻게 옮기는 걸까? 일단 이 정상석의 크기가 작아. 그럼 사람이 직접 들어서 옮겨야 해. 근데 이게 크기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당순도 100% 돌덩인데 요만한 크기여도 이게 70kg 정도 한단 말이야. 그럼 이 돌을 지게로 지고 장정 셋이 달라붙어서 우리 노일 봉우리까지 지옥에 등산을 해줘야 하는 거지. 돌의 크기가 조금 많이 커서 막 1톤 2톤 이러면 그땐 헬기를 이용해서 옮겨야 해. 딱 몇 킬로 이상이어야 헬기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돌의 무게도 무겁고 받침대 같은 것도 같이 설치해야 해서 헬기 수송이 더 효율적이겠다고 판단됐을 때 시청에서 살림 항공기를 지원해주기도 하지. 근데 가는 길을 보아하니 그냥 사람이 조금 고생하면 가능하겠는데 싶으면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냅다 몸으로 떼워야 하는 거야. 아무튼 이걸 정상에 세웠어. 그럼 얘가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시멘트를 발라서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작업까지 전부 수작업으로 해야 해. 꼭대기까지 중장비를 옮겨올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 거대한 돌을 세우는 것도 그냥 사람이 전부 달라붙어서 도르래 같은 걸로 드는 수밖에 없어. 진짜 그냥 보통 막노동이 아닌 거야. 이렇게 돌을 다 세워놓고 나면 미션 컴플리트인 줄 알았겠지만 남은 자재들은 결국 또 사람이 다 바리바리 싸들고 험한 산길을 내려와야 한다던데 진심 극한 직업